전국의 이발소와 미용실을 돌며 수천만 원을 훔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뒤져서 돈을 훔쳐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공주의 한 이발소.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남성이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머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옷걸이에 걸린 외투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외투에서 지갑을 꺼낸 뒤 몰래 숨긴 남성은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뒤늦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챈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발소에서 2km 정도 떨어진 풀숲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A씨를 범행 1시간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절도전과 14범인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의 이발소와 미용실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재래시장 인근 이발소를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